다양한 금연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버스 정류장도 생기고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는 너구리 골목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시민들로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서 금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한 명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송은 몇 차례나 반복됩니다.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1분에 한 번씩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안내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유치원 주변이나 전신주 등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아무데나 그때는 버리고 이렇게 막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요, 진짜로. 버스 정류장이나 거리에도. 담배 연기가 자욱해 너구리 골목이라 불리던 서울 여의도 빌딩가도 달라집니다. 사유지인 탓에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지만 영등포구가 사유지도 금연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흡연자들은 불만입니다. 흡연하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없애기만 하는 거. 서울시가 관리하는 흡연시설은 모두 43개지만 흡연시설을 아예 들여놓지 않은 자치구도 14곳에 이릅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단속에 흡연자가 설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